미래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어떻게 현대적으로 풀어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 작품이 올드하다라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무엇이 있을까에 먼저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극의 구조가 요즘과 달리 사건 위주가 아니라 대화 위주라는 것이 그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내린 결론은 아니다. 반대로 덜어내자. 그래서 담백하게 가자. 감정의 과잉을 막고 여백을 주자. 그래서 관객들이 거기에 자신의 감정을 더 이입할 수 있게, 그리고 그 여백이 인물의 외로움이라고 느껴질 수 있다면 정말 감사하겠다 하면서 만들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상두의 직업인데요. 조폭, 두목이라는 직업이 사실은 이 작품이 나왔을 당시에 우리나라에 굉장히 유행했었죠. 현대에 올라갔을 때 자칫 범죄를 미화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물론 이 작품은 어떤 부분에서도 범죄를 미화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사랑이라는 감정, 그리고 슬픔이라는 극단적인 감정에 가려서 상두의 죄책감이 표현되지 않을 경우가 많았는데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공상두라는 인물이 가지는 죄책감을 지속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애썼던 것 같아요. 책을 썼어? 아니, 검사가 있거나 유리벽에 구멍 나 있는 그런 면회실 말고 다른 곳에서 만나자 해달라고. 미안해. 벌써 세 번째다. 너한테 약속했잖아. 자주 면회와서 사식도 넣어주고 수목도 챙겨주겠다고. 그런 거 미안한 게 아니야. 요즘에 기도원에 있어? 까마득한 시골이야. 여기까지 오는데 걷고 버스 타고 기차 타고 농버스 타고 몇 시간을 걸렸겠다. 낮에는 밖에서 일하고 밤에는 기도만 해. 그 약속을 지켰다 해. 널 위해 기도하겠다는 내 친구 중에 최풍세 알지? 말. 알고 말고. 내가 맨날 성이 허쉬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했잖아. 허풍세. 제주도에 있는데 연락이 왔어. 풍세가 쓰러졌다. 부랴부랴 비행기를 타고 서울에 올라갔지. 무슨 이야기를 할까 계속 이 생각뿐이야. 경실 복도에서 최종 정리를 하는 거지. 문딱 열고 첫 인사를 뭘로 했지. 어이 친구, 오랜만이다. 뭐 하는 거야? 빨리 일어나 임마. 그놈이랑 4시간 동안 말하자면 장송 파티였는데 진짜 얘기는 딱 1분이었어. 나머지는 엉터리였고. 그때 우리 기차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찾아갔어. 여자 수녀님한테 결혼한 사람도 받아주냐고 했더니 안 된대. 그래서 나는 법적으로 참여라고 했더니 그건 된대. 법치주의 국가니까. 좀 쑥스럽다. 지난번 수녀들도 상처받고 수녀들도 그런 거는 좀 통속적이잖아. 사람들은 평범하게 버텨내길 바라잖아. 얼마 전에 사고 쳤다. 지하 독방 신세를 졌어. 깜깜해. 주사 맞을 만한 빚도 없고 인기척도 없어. 바쁘 몰래 갔다 좀 몰래 가져가고. 낮인지 밤인지도 모르겠고 몇달 동안 있었는지도 모르겠어. 남들은 미쳐서 죽어버린대. 나 풀려난 지 얼마 안 됐다. 빠르면 내일쯤? 느낌이 그래. 1208호 공상도 일이 나와. 깜빵 복도가 쫙 있어. 복도 끝이 두 갈래야. 왼쪽으로 가면 면회실, 오른쪽으로 꺾일 땐 넥타이 문자. 오른쪽으로 꺾일 땐 죄다 넘어질 듯 무릎을 휘영청거려. 난 휘영청거리지 말아야지 결심하는데 잘 될지 모르겠다. 넥타이를 두르고 두 건을 쓰면 달나라 생각을 할 거다. 누군가 그러더라. 달나라엔 높은 인공탑이 있대. 그러면 인간보다 뛰어난 고등동물이 있다는 얘기, 그 외계인도 있다는 얘기겠지? 아까 간수가 1208호 공상도 하는데 오늘인가 싶다. 가봐.
이번엔 네 차례야. 저번엔 내가 그랬잖아. 전번엔 우리 집이었으니까 떠나려는 이유로. 어서. 힘내서 살아. 집에만 처박혀 있었어. 부럽더라.
나중에 내가 나한테 막 헛소리 하는 거 있지. 하도 심심하니까. 하도 잠들어 저 나무만 쳐다봐. 속으로 아파하고 그래서 시들고 그러면서도 여전히 어린이 끌리는데 언제나 침묵하는 저 나무를 보면서 너야말로 사랑의 의미를 알고 있는 수도자 라는 느낌을 받아. 해봐. 달려봐. 감추일 거야. 아니, 약추일 거야. 찬바람만 불어도 정신이 쉬는 걸. 아버지 병수바람에서 내 인생도 다 살아버린 것 같아. 영양분도 떨어져. 언니가 왜 잠을 못 잤을까? 이 베갯머리 좀 차라. 아니, 남녀 관계가 어쩌고 저쩌고 마주고 단지 앉아 그 백날 첫날 얘기해보거라의 진전이 있는가. 한번 자보지 않고는 정리가 안 되는 것이 고고의 남녀관계입니다. 베갯머리 송사를 안 가더나? 엉감성신 언니 이 차례 빼떼기 위해 또 편히 지 허벅지 올려놓아 밖에는. 저 올려놓고 저 서러운 고고의 진짜입니다. 아이고 말은 참 기다리다. 야, 그만하는 거야? 진전이 없다고? 그니까. 야, 나한테도 순정은 있다. 야, 순정이라면 내 앞에서 언급을 말해주라. 공산도 순정 땜시 뒷년이 인연이다. 내가 등장했을 때 말이야, 한 보름간 앞에 없는 적이 있었어. 있어? 미치겠더라고. 이러다 장님되면 어떡하나. 우리 예쁜 복실이 의사 선생님 한 번만이라도 뵈야 할 텐데.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나한테 연락조차 없이 눈까지 말하면서 혼자 있어야 했구나. 네 고민 앞에 나는 아무런 힘도 대해줄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이 견디기 힘들었단 말이야. 사업 따로, 불행 따로, 사랑 따로. 너는 너 오고 싶을 때만 내 앞에 이 여자 만나는 것만이 배신이 아니야. 네 마음에서 나를 제쳐놓는 것도 내게는 배신이야.